안녕하세요, 요리쌤이에요. 후. 안녕하세요, 요리쌤입니다. 오늘 제가 할 거는 잡채인데 모든 재료들을 다 채 썰어서 준비했어요. 그리고 지금 당면 삶고 있고,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잡채 방법 알려드릴게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채소들은 뭐 양파, 파프리카, 당근, 매운 고추, 표고버섯, 양배추, 죽순, 그리고 얘는 어묵입니다. 요렇게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달걀도 지단을 해가지고 하나 할 생각이에요. 지단. 요거 할 동안 지단을 좀 만들어 볼까? 당면이 삶아지는 동안 지단을 좀 만들어 봅시다. 달걀 지단, 지단, 지단. 달걀 지단 쉬워요.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. 달걀 지단. 달걀을 일단 풀어줘야겠죠? 흰지단, 노란지단을 오늘 좀 분리해서 써보도록 할까요? 하얀거, 노란거 오늘 분리해서 노란거랑 하얀거 이렇게. 흰색도 하고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색을 소금수 살짝씩만. 후추는 안 넣어도 돼. 알콩도 좀 풀어주고 팬 올린 다음에 팬을 다 익어줄게요. 기름 살짝 두르고요. 반가워요. 달걀 쥐단 할 거예요. 쥐단, 쥐단. 지금 옆에는 그 당면 삶고 있어요, 여러분. 일본 언님 안녕하세요. 노른자, 아 흰자. 약한 불로 끓여줄게요. 가스불이 이쪽에 안 들어왔어? 당면 삶는 중이에요. 당면 불리지 않은 당면이에요. 지단, 지단. 그래서 좀 더 익혀야 돼. 가운데가 들리겠어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딱 뒤집어주고. 불 끄고 이제 지단을 썰어줘야 되니까.
지단은 젓가락이면 됩니다. 이제 조금 열이 있는 상태에서 노른자를 잘 풀어가지고 노른자 지단도 해요. 그 내가 만약에 지단의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지단을 만들 때 그 사이즈 크기에 맞춰서 지단을 쫙 펼쳐서 넣어요. 예를 들어서 나는 5cm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가로로 이렇게 5cm로. 나 어차피 잘라서 쓸 거니까. 대충. 그리고 나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.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. 약간 이렇게 넓적하게 써 하면 편하겠죠? 너무 센 불에 하면 안 돼요. 좀 약한 불에 이렇게. 약한 불에. 타면 안 돼요, 타면. 타면 망. 이렇게 안 타게 이렇게 허옇게. 허옇게. 불 끄고. 불 껐어요. 이제 여열로 좀 익혀주고 요 지단 좀 썰어 놓을게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별로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하지,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할게요. 지단이 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음식이 좀 더 예쁘겠죠? 매를 칼을 뭉개지 말고 탁탁 썰어야 돼요. 탁탁. 칼을 막 뭉개 갖고 쓰면은 단면이 예쁘게 안 나오니까 최대한 칼 아래 그 예리함으로 잘리게끔 단면이 예쁘게 잘리겠죠. 잘 썰어줘요. 지단 뭉개주고. 최대한 하얗게. 이제 당면이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전 당면을 꺼내서 씻겠습니다. 노란 지단도 노랗게. 저는 꺼내볼게요. 그리고 어차피 한 번 더 볶을 거니까 그거까지 생각하면 너무 오래 삶지 않아도 돼요. 찬물에 씻을게요. 다들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당면 씻고 있어요. 당면 씻을 때는 최대한 빠락빠락 씻어줘야 덜 퍼져요.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. 당면을 빡빡빡 씻어줘야 퍼지지가 않아요. 그 잡채하고 나서 꼭 당면이 퍼지잖아요. 아주 빡빡. 물에 좀 씻어서 물기를 좀 어느 정도 여기서 빼줄게요. 그 사이에 지단을 마무리해야겠지. 지단, 달걀 지단 보이죠?
기반으로 접어가지고 할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알끈 제거하고 좀 제대로 하시면 더 깨끗한 지단이 나와요. 밑에 도마 때문에 안 쏠려. 이렇게 뽑아서 지단도 노란 지단도 준비해주고 그럼 지단 끝. 지단 끝. 그럼 이제 재료들을 좀 볶아 볼게요. 먼저 팬에 기름을 좀 두르고 채소를 한꺼번에 볶을게요. 여기 뭐지? 마늘부터. 마늘부터. 이건 뭐 정통 잡채 느낌보다는 조금 더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중화풍 잡채라고 해야 되나? 중국식 잡채가 좀더 가깝겠죠? 마늘 기름을 조금 내줄게요. 마늘이 좀 어느 정도 투명해졌다 싶으면 벌써 맛있는 냄새. 벌써 맛있는 냄새. 여기에 소금 간 살짝. 전다못 넣지 않을게요. 당근 좀 넣어주고. 와, 양 많은데? 오늘 양이 많아요. 당근. 전 양배추 좋아하니까. 소금 간 살짝 더. 양배추 쪽에. 그리고 후추도 살짝. 센 불에 볶고 있어요.
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표고버섯. 오늘은 고기 대신 버섯을 좀 많이 넣을게요. 그리고 아까 있었던 당면에 이제 간을 좀 할게요. 당면. 좀 살짝 약하게 해가지고 초고버섯 좀 익을 동안 이거를 간을 할 건데 좀 잘라야 돼요. 너무 당면이 크니까. 당면이 크니까 잘라주세요. 가위로 자르는 게 편해요. 칼보다는. 그래서 최대한 먹기 좋게. 먹었을 때 막 다 딸려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. 너무 짧아도 문제지만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주고 야, 채소가 지금 진짜 하나가득이다. 맛있겠다. 간장? 간장. 그리고 설탕. 소다에 좀 들어가야 돼요. 안 그러면 맛이 없어. 다음에 참기름. 살짝 뿌릴 수 있으니까 참기름 불지 말라고. 그래서 당면에 밑간을 조금 해줍니다. 이미 맛있어 지금. 그래서 간을 좀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, 어묵 썰어놓은 거 넣어주고, 버섯이 숨이 죽으니까 좀 적어질 줄 알았는데 안 적어지네. 지금 간을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. 소금간, 그죠? 소금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. 얘 설탕 살짝. 잡채는 살짝 달큰하니까 너무 설탕을 안 넣으면 맛도 없어. 그리고 오늘은 굴소스를 조금 넣어. 잡채는 손이 많이 감, 그죠? 인정하는 부분이야. 굴소스 한 스푼. 조금. 진짜 손 많이 가요. 나도 인정해. 지금 오늘 그래도 고기나 해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가 줄은 거잖아요. 근데 고기는 오늘 없어요. 그래서 당면 있었던 회를 집어 넣어줄게요. 당면을 넣고 버무리는 게 아니고요. 네, 오늘은 당면을 삶아서 볶는 거예요. 아직 부추랑 파프리카랑 이런 애들이 안 들어가서 파란 채소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곧 파래집니다. 정말 이제 웍질을 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아졌어. 그 다음에 파프리카랑 매운 고추 이쪽 애들 넣어주고 그러니까 재료 손질만 하면 얘네들도 뭐 할 게 없긴 해요. 솔직히 굳이 이렇게 다 또 안 넣어도 상관없고 그죠?
재료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맛있잖아요. 그러니까. 네, 마지막에 불 끄기 전에 부추는 넣어줄게요. 쌤, 뭔가 색이 하얗고, 뭔가 간이 안 맞아요. 간장보다는 간장하고 소금을 좀 섞어서 간을 하세요. 안 그러면 너무 잡채가 시커매집니다. 저는 간장이 조금 모자라니까 조금 더 넣었는데, 소금하고 간장을 섞어서 쓰십시오. 아셨죠? 분명히 싱거울 거야. 나의 감이 있지. 다 했어, 이제. 오늘 잡채는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살짝 밑에가 조금 우리 눌러진 잡채 맛있잖아요. 살짝 눌리는 타이밍에 불을 한 번 더 켜주고 이 타이밍에 마지막으로 부추 한가득. 부추는 많이 넣어도 나중에 별로 양이 없어요. 애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. 그리고 부추가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빨리 먹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빨리 쉽니다. 알죠? 부추나 시금치 이런 애들 들어가면 잡채가 빨리 상해요. 이제 불 한 번만 딱 부추한테 입혀주고 이제 떨어졌어. 들어가. 끝. 자. 잡채. 오늘은 볶은 잡채. 버섯 들어가니까 많아졌지. 그죠? 마지막에 참기름 한번 해주고. 버섯 넣었어요.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깨. 한번 휘적휘적 할 거니까, 깨 많이. 와, 냄새 쫀다. 와, 진짜 맛있겠다. 정말 우리 막한 잡채 그 알죠, 여러분? 막 잡채 했을 때 그 맛있는 거. 와, 지금 딱 그 상태예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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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장난 아니다. 와. 옮겨 담아볼게요. 어차피 다 옮길 건데 말이지. 어묵 들어갔지, 뭐 버섯 들어갔지, 죽순에, 채소에. 오늘 진짜 끝장난다, 끝장나. 와우. 정성 가득? 아니 근데 정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막 볶았음. 쉽죠? 만드는 건. 에이씨. 남기더라도 담아봅니다. 그거 왜 남기냐 뭐하냐 또 말하니까.
대신 오늘 잡채만 먹을 거예요. 다른 거 안 먹을 거야. 그러면 먹어도 되지. 원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. 잡채는 밥에다 먹는 게 아니래. 왜냐면 탄수화물이 당면이니까 잡채만 먹으라 했어. 이렇게 해서 이제 부추 싹 담아주고 됐지? 놔라. 다음에 이제 요거 뭐야? 지단. 지단을 오늘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. 회장님 안녕하세요. 세 군데로 나눠서 올릴게요. 지단을 이렇게. 오, 지단을까지 다 썼어. 됐다. 잡채. 그래. 약간 국수 누들 느낌이니까. 잡채밥도 맛있긴 해, 인간적으로. 밑으로 막 내려간다. 미끄러워서. 마지막에 위에. 까만끼가 없네. 한 번 더. 손은 안 됐다라는 느낌으로. 네. 아줌마 왜 부릅니까? 다 했다, 여러분. 여러분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자잔. 잡채. 완성이에요. 이제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는 잡채. 갑시다.